자, 아무튼 본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 본 BJ는 실력이 형편없고 초심자이므로 초심자 플레이를 싫어하시는 뭐 그런 분들은 뭐랄까 여러분의 바람 방지를 위해서 적당히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BJ 징징이님 잘했다 이보모님 달키님 어서세요. 오 달키님 갔다 오셨나 보네. 네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일단 상태를 조금 파악해보기 위해서 일단 세이브 한번 한 다음에 자 세이브를 한번 한 다음에 턴을 한번 넘겨볼게요. 일단 간만에 하는 플레이다 보니까 요번 턴을 넘기면은 누가 쳐들어오고 어디가 공격당하는 건지 그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갈색 죽었네? 자 일단 공격당하는 성은 없네요. 공격당하는 성은 없고 자 로드 아 이미 턴을 다 썼구나. 그럼 턴 종료 해야겠네. 아 네 연애와 결혼 외계인들이 하는 거라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뮤테어가 일로 가서 일로 간 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영웅들을 싹 쓸어버리고 자 근처에 있는 영웅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기조망을 잠깐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아노스님 믹재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달키님 그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셨나요? 자 일단 여기 한 마리 그리고 여기 한 마리 그리고 일단 갈색은 패배했고 여기 한 마리 그리고 여기 성이 두 개 있고 이쪽에 성 두 개 영웅 한 마리 일단 이쪽에 잡을 건 얘밖에 없네. 얘를 잡은 다음에 일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자 다른 쪽 여기는 영웅이 아예 없네요. 뭐야 한 마리도 없네. 자 일단 대충 뭐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 오늘의 방송 일정이요. 오늘은 일단 6시 반부터 9시까지 9시나 9시 반 정도까지 그 희마매를 하다가 이따 10시 반이나 11시부터 영웅전설 4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엔 뭘 할지 모르겠어요. 새벽은 뭘 할까? 뭐 아무튼 일단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따 잠깐 쉴 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아 헬레는 근데 엔딩을 봤어요. 엔딩을 봤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최고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긴 됐고 자 일단 이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초록색을 먼저 잡아야겠죠. 아 네 엔딩 봤어요. 아 잠깐만 지혜 못 배웠나? 아 중급이네. 오케이 자 일로 내려가고 네 헬렌 어제 엔딩을 봤는데 아 진짜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우 진짜 간만에 마음에 드는 게임을 하나 찾아가지고 어제 참 극찬을 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자 아무튼 스트레이커 요 녀석을 잡으면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세이브 한번 자 공격 그래가지고 그 헬렌 같은 경우는 제가 되도록이면 유튜브에 영상을 보통은 한 7일 정도 지나야 올리는데 헬렌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빨리 올리려고 해가지고 대충 한 내일쯤에 유튜브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자 일단 번개를 두 방 정도 쓸 수 있고 메두사 얘가 좀 많아서 걱정인데 자 요 동굴인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자 라이트닝을 쓰면서 자 간을 좀 보자. 자 기다리고 아이쿠 아 현김의 암까지 그건 아쉽지만 다음으로 오늘 방송은 일단 안 걸리는 면은 없을 것 같아서 아 네 꼭 보세요. 재밌어요.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피 잡고 못 잡네. 야 한 마리 죽었네. 야
하필 땅을 못 잡으면 어떡해. 자, 그리고 보자. 동굴인을 좀 녹여버리고. 자, 이거 쳐도 되려나? 8 8 180. 아, 좀 불안불안한데? 자, 모르겠다. 치자. 오, 좋아. 축복 게이드. 자, 115가 남았으니까 자,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미노타우로스 잡고. 아, 그러게요. 네, 플레이타임이 대충 한 한 4시간? 그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요렇게 자, 요렇게 마무리했고 행운의 클로버라는 아이템을 요렇게 뺏을 수 있었네요. 자, 우리 베이는 부영웅이기 때문에 정찰을 배워주겠습니다. 어, 병참술. 오, 좋은 것만 또. 자, 요렇게 갈색은 패배했고. 자, 미궁. 자, 이 미궁에선 요렇게 미노타우루스를 등용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장소인데. 자, 여기 있는 마법사는 나중에 그 뮤테어의 외교술을 이용해서 외교술로 넣기 위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소구를 털 수 있으려나? 세이브하고 공격. 네, 갑자기 웬 고영 웬 고영우? 캐스피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요 나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몬스터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번개를 한방 매겨주고. 아, 그럴리가요. 자, 내려와서 한 마리 잡고. 의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주시자의 피해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얘를 치고. 어우, 축복 게이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치고. 아, 네, 이버버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5마리로 요거 잡고. 아, 미노타우루스 또 한 마리 죽었네. 아, 이런. 야, 한 마리한테 죽으면 어떡해. 확실히 나가 세긴 세다. 자, 1 남았네. 와, 1로 버티는 거 보소. 자, 3짜리를 때리고. 3짜리를 최대한 줄여주고. 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보자. 나가 퀸부터 일단 잡고. 아, 룰라를. 룰라는 근데 요즘 애들도 알걸요? 요즘 애들도 다 알 것 같은데? 자, 97, 78, 208에 이거 마무리할 수 있으려나? 자, 얘를 만약 때렸을 때 최소 데미지가 뜨면은 못 잡을 텐데. 자, 일단 도박을 한번. 오케이, 좋아요. 거기다 축복까지 게이드. 자, 치고. 자, 요 녀석한테 부활 마법이 있었으면은 아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뭐 요렇게 일단 마무리. 자, 돼지 마법. 어우, 야, 유황과 금을 발견했죠. 란트님 리하이어. 자, 일단 우리 다크스톤. 자, 적군이 이제 이쪽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이쪽으로 갈 수 있나 모르겠네. 자, 이제 적군의 영웅이 몇 마리 안 남아있기 때문에 요 녀석으로는 그냥 병력을 모아서 이 근처에 있는 그 드워프 오두막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적당히 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주시자 메두사 요렇게 뽑아주고 합치고. 자, 주시자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데 아이 보석이 이 시나리오에 없어가지고. 아, 굉장히 귀찮네요. 자, 레드 드래곤을 생산할 수 있게 드래곤의 동굴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한 마리 뽑고. 요런 식으로 드래곤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거죠. 자, 요 정도의 병력이면은 아주 쉽사리 드러프 보물창고를 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넣고. 자, 요걸로 보물창고를 털고. 자, 턴 종료. 아, 맞다. 밑에 한 마리 있었지. 자, 거니슨. 맞아. 얘를 잡아야 돼. 얘를 몬수로 잡아야 되나? 자, 일단은 요 녀석을 잡으려면은 본성에서 병력을 좀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턴에 몰아서 뽑도록 합시다. 일단 자, 제다이트 냅두고 뮤테어부터. 자, 이쪽에 적군의 영웅이 도망을 쳤기 때문에 자, 따라가서 추격을 한번. 자, 메두사를 이미 뽑아갔죠. 여깄다. 자, 개온이란 녀석인데 요 녀석을 잡고 경험치를 올려서 레벨업을 했으면 좋겠다.
사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얘로 뭐할까? 제다이트. 여기 찍었고. 자, 굳이 안 간대라고 하면 이런 데밖에 없는데. 보물창고. 여기나 조금 점령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얜. 자, 딱히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자, 암튼, 그리고 내려가고. 위무제 조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느꼈는데 엑소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자, 아무튼. 자, 세이브 한 번. 자, 드워프 공을 참고 공격. 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패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레드 드래곤이 드워프들한테 죽을 위험은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적당하게 번개나 한 방 떨궈주고. 번개를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 하나, 둘, 셋. 요 녀석. 좋습니다. 잘 들어왔고. 자, 몇 달지? 157. 요 정도면 무난하네. 자, 요 정도면 뭐 깔끔하고. 자, 뒤로 가서 치고. 텔로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버퍼링이 심해요? 아, 와이파이. 아, 그렇구나. 자, 치고. 자, 요 드워프들의 이동거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대기를 타주고요. 대기. 자, 요 녀석으로, 요 녀석을 공격. 자, 요 녀석. 알데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일단은 요 동그린을 쓰는 게 좋을런지, 아니면 그냥 냅두는 게 좋을런지, 약간 고민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은 방어. 자, 방어하고, 미노타우루스. 14마리 공격. 오, 좋아. 자, 그래도 일단 드워프가 2레벨 유닛이기 때문에, 적당히 잡긴 하네. 자, 일단은 하피의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뒤로 빼고. 위그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소로 잡고. 자, 요거는 그냥 뭐 깔끔하게, 깔끔하게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네. 자, 치고. 자, 요렇게 드워프들의 이동거리가 굉장히 낮죠. 자, 대기 타고. 일단 14마리부터. 자, 대기. 대기. 자, 치고. 자, 잡고. 오케이. 자, 이렇게 드워프들이 굉장히 군뱅이 같은 그런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녀석들이죠. 자, 100마리 마무리. 보자. 학습. 일단 요 녀석은 어차피 부영웅이니까 아무거나 찍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거나 뽑고. 자, 이렇게 자원을 굉장히 많이 획득을 했죠. 게이득. 자, 일단 이제 본성으로 돌아가고. 자, 메두스 저장소 여긴 털었고. 자, 또 안 간 곳이, 안 간 곳이 없나? 서프라이즈님 어서오세요. 블러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슬슬 태클을 점점 타줘야 되는데. 자, 이런 곳도 이제 슬슬. 자, 성, 아, 아니다. 자, 만티코어 동굴, 아, 아니다. 아낄까? 돈을? 잠깐만. 자, 일단은, 드래곤의 동굴까지 올린 곳이 두 군데고, 그렇지 않은 곳이 두 군데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일단 돈을 아끼다가 나중에 그, 마법사 길드라던가 그런 걸 짓는 게 낫겠네. 네. 아, 그치만 전 임자가 있는데. 아이고. 타시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턴 종료. 자, 적군의 여웅이 저렇게 죽기 전에 발악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개운 요 녀석을 잡아주고. 아니, 카르마군님은 남자잖아요. 자, 보자. 일단은 적군이 이렇게 왔는데. 자, 적군의 만티코어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자, 일단은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녀석은 없으니까 요 상태로 일단 하피만 적군을 시키고. 잠깐만. 8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오케이. 자, 하피는 이쪽으로 가고. 자, 이 상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 카르마군님은, 아이, 그건 좀. 자, 아무튼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지금 대지마을 고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마법이 많은 상태인데, 자 우선 두나를 쓴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두나 쓰고, 자 일단은 자 주시자를 잡고, 자 우리 소고기 가만히 있고, 자 보자. 주시자의 숫자를 줄이고, 자 51마리로 메두사. 자 요렇게, 자 일단 적군의 주시자가 두 마리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4마리 때리고,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 양식해서 가발. 자 일단은 6마리, 자 이거 만티코어를 먼저 잡고, 야 역시 만티코어는 이렇게 그래도 6레벨 유닛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버티는 뭐 그런 녀석이죠. 자 다행히 하피가 안 죽긴 했네. 자 잡고, 네 제 신장을 왜 팔아요? 아니 제 소중한 신장을 왜. 자 일단은 주시자. 아 여기서 잠깐만. 6. 자 여기서는 적군이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적군의 행동력이 제일 빠른 순으로 먼저 그냥 마법을 써서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얘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요 상황에서는 라이트닝을 자 동굴인들한테 쓰고 동굴인을 마무리하고, 오 좋아. 오 게이득. 이러면 고민할 필요 없지. 자 일단 사기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행동을 했는데, 오 게이득. 야 아군의 사기가 높구나. 전술 때문에 그런가? 자 아무튼 이렇게 도망을 못 치게 하고 무사히 잘 잡았습니다. 친절한 미야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레벨이 오른 것까진 좋은데 빨리 지혜가 떠야 되는데 지혜가 안 뜨네. 아 지혜가 떠야 되는데. 자 일단은 사기 올리고, 자 보석광산을 요렇게 점령. 좋습니다. 자 이제 남은 적군의 영웅은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쪽에 있는 적군의 영웅을 싹 쓸어주면 요번 미션은 간단하게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즐거운 주말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그 식사를 하셨나요? 아마 이 시간이면은 막 하고 있는 막 그런 참일 것 같은데. 자 일단 하피 올리고, 아 비빔국수. 아 맛있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국수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다. 어 국수라. 국수. 갑자기 국수가 땡기는데? 자 요렇게 하고, 자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드워프 보물창고를 털어주겠습니다. 자 3레벨 마법 일단 배우고. 아 아직 안 드셨어요? 아 순대국밥. 아 점심에 드셨나 보구나. 자 풍차에서 수은을 먹어주고, 자 일단 적군의 영웅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 한 턴에 여기까지 못 오겠죠? 이동거리가 아,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됐고, 자 하피, 자 하피를 뽑아줄라 그랬는데 못 뽑네요. 자 요번주에 하필 뽑았구나. 야 요번주에 은근히 한게 많네요. 자 이모티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야 이 본성에, 자 본성에 테크가 굉장히 많이 타져있는데, 자 이 본성에 건물들을 업그레이드 좀 시키면서 방어책을 좀 구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카르마님이라고 그 남자분인데 남자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 있어요. 근데 또 좀 뭐랄까 남자를 그냥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가려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서홍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워플 탈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얘 무슨 생각으로 워플 탄 거지? 어 뭐야, 아 워플 탄 게 아니구나. 자 거니스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다른 녀석이 일로 왔네. 자 거너라는 녀석이 왔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텔레포트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쪽에 그 양방의 관문이 뚫려있나 본데, 아 이거 굉장히 까다롭게 됐죠. 자 일단 올라가서 자 저 거너라는 녀석을 잡고 가봅시다. 요 녀석. 아 그런가요? 존놈 상놈 괴놈님 철 덜든 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부 다 처제라뇨. 전 솔직히 그런 거 별론 것 같아요. 물론 뭐 남자 입장에선 좋은데, 솔직히 잘 생각해보면은, 그런 거는 좀, BJ 세이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7일차이기 때문에, 만티코어 동굴 지어주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7일차이기 때문에, 요 베이란 녀석은, 자, 다음 주에 변형을 뽑은 다음에 밑으로. 자, 그리고 우리 다크스톤. 자, 요 녀석은 여기서 대기. 자, 대기하고, 행뽕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장님 스킬. 오, 이거 괜찮네. 자, 나중에 우리 뮤테어가 이쪽에 오면은 장님을 배운 다음에 가야겠다. 자, 하피 뽑아줍시다. 보자. 자, 일단 이제 요 녀석을 잡기 위해서 본성의 방비를 좀 해야 될, 그런 찰나인데. 자, 누굴 뽑아줄까? 싱카. 크로니어스. 자, 이 싱카라는 녀석이 그나마 특수 능력이 만티코어인데, 만티코어의 지휘력, 교육. 요 정도면 뭐, 쓸만하겠지? 자, 요 녀석을 뽑겠습니다, 일단. 당장의 그 방어를 위해서. 지하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병력을 다 뽑아놓고, 자, 주시자. 오, 하피 되게 많네? 자, 일단 여기서, 주시자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하피의 숫자 많으니까, 아, 잠깐만, 돈이 별로 없구나. 자, 그럼 주시자. 자, 돈이 얼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시자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요걸로 막자. 자, 요 정도면 뭐 어찌어찌 잘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요렇게, 오케이.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이 상태로 한번 공격해보겠습니다. 자, 이 거니슨이라는 녀석이 요렇게, 제 지역에서 굉장히 얼쩡거리고 있는 그런 녀석인데, 자, 처절하게 복수를 해야죠, 이제. 아, 잘 먹어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버티죠. 아, 그렇죠. 뭐, 맞는 말이긴 하죠. 자, 보자. 일단은, 문제가, 요 녀석이 마법책을 사고 왔어야 되는데, 마법책이 없는 녀석일 줄은 몰랐네. 자, 일단 적군의 그 원거리 공격 애들을 좀 잡기 위해서, 자, 일단 대기 타고, 자, 주시자로, 자, 우리 주시자를 먼저 때리고, 자, 일단 우리 하피, 하피는 한 여기까지. 자, 이거 드래곤 죽겠는데? 자, 일단 140이 남았는데, 대기. 자, 주시자부터 일단. 자, 밑으로 와서 맞고. 어이쿠. 자, 드래곤을 한 마리라도 잃으면은, 전투를 이기더라도 뭔가 찝찝한데, 자, 일단은, 만티코어를 먼저 잡아주고요. 어이쿠, 아, 하필, 아, 이동거리가 너무 높다.